오늘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에 강한 바람도 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캐스터. 네, 5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요란한 봄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오늘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10에서 3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에 최대 60mm, 남부엔 40mm 안팎이고요.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전국에 강한 바람도 불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 바다 안개도 나타나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 26도, 대전 27도 예상되고요. 비가 늦게 내리는 남부지방은 대구와 전주 28도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날이 서늘하겠는데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